세대 이 말 개그의 원조죠. 그렇죠. 고영수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노래가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N본부, K본부의 방송 라디오를 전화했더니 1분 20초에 끊더군요. 끊었군요. 아, 네. 아, 그래서 OBS 측에 사장님이야 뭐 수뇌부. 예, 수뇌부의 인척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도 다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다른 뒷부분은 다 드러내더라도 이거 좀 살려라. 미네까지 했지 바로 시트살 바비. 근데 고영수 씨 하면 이 그랬나루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트레이드마크처럼 우리 맞아요. 저 화면 쪽 사진 예 네이처 사진 맞죠. 네, 네. 근데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기 참 좋을 때. 고영수 씨와 함께 고영수 씨 추종자 한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네, 고영수 씨가 어떻게 보면 지적 개그를 추종한다면 이분은 몸 개그를 추종하시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좀 코드를 안 맞는. 그 전혀 안 맞는 한 분인데 이분은 또 데뷔하자마자 칠순의 연세를 데뷔하셨죠. 예, 예, 예. 아, 얼굴을 봐서 안 웃길래 안 웃길 수 없는 소유자. 아, 배영만 영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분 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저, 근데 아까 들으실 때 깜짝 놀란 게 아, 내가 여기 왜 왔나 보니까. 나 저 형님 딱 두 번 봤는데. 아니, 이제 우리 제가 입사할 때요. 기사상 같은 선배님이세요. 진짜 전설이죠, 전설이죠. 그렇죠, 네. 10년 만에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올라갔나요? 아니, 습관이라고요. 진짜 전설이라고요. 네. 오늘 오셨는데 두 분을 네. 별로 이렇게 안 친한 안정씨 분 모신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고영수 씨 하면 개그맨으로 웃기는 개그. 그렇죠. 네. 네. 저는요 이게 뭐 이제 요새 개그맨들이 콘테스트 나와서 막 이제 네.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느냐 웃기냐 그러잖아요. 저는 시작부터 네. 한 번도 누구를 웃겨야 되겠다. 오. 재미난 얘기를 어떻게 이걸 꼬우면은 얘기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대체 안 웃긴 그가 왜 웃겨 보이는지 지금부터 네.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설의 주변 인물로 보는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전쟁의 혼란 속에서 태어난 고영수. 태어나자마자 고조 남쪽으로 가자 하는 아버님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게 된 그는 종로의 판자촌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전설적인 인물들과 인연이 시작됩니다. 참, 이북에서 내려오셨군요. 피란길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어딘지 예. 모르고? 해주 소 사이죠. 첫 번째 인연 정말 대단합니다. 네. 쪽. 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뜯어볼게요. 과연 누군지. 오, 이죠? 아... 역사책에 나오는 분입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자, 힌트. 네. 대한제국의 아픔. 영치왕. 와. 아니,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야? 또 하나 봅시다, 여기. 이 누굽니까? 예. 두 분 다 역사에. 이분 누구시죠? 어,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제일 높으신. 대통령. 예. 대통령. 야, 참. 아, 아니, 이분은 나는 알아요. 누구죠? 윤보선. 맞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 아니, 근데 영친왕하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어떤 관계예요? 부근에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 대한민국에서 네. 네. 교동이라는 학교예요. 교동 초등학교. 120몇 년 됐는데 와. 그 학교가 생긴 이유가 네. 교동 황실 보통학교라고 해서 영친왕 어른이 1회 졸업생이에요. 어, 여기 아~ 영친왕 어르신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 8인가 말해. 그 졸업생이세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 선배님은? 몇 대고요? 제가 60. 뭐야? 그러면 아니 근데 동창회 가면은 네. 동창회에서 만나면 아 그래서 흥민 그러고 아. 동문이다 이거 동문?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윤보선 대통령 우리 저 고향 선배님이세요. 충청도 아산이에요. 아산이 아산. 충청도 형님 그러세요? 아니 그럼 아,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형이야 그러면. 그래서 연관 있는 거지 그건 난 무슨 아유 제, 처음부터 하지 말자.
아, 근데 뭐, 네. 윤보선 대통령과는 네. 그 자제하고 제가 네.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적은 없잖아요. 만난 적은 같이 같은 반이래니까. 아니 윤보선 대통령 만난 적은 없잖아요. 식사를 몇 번을 했죠. 집에서요. 어, 네. 집, 그 집에서 가해를 했어요. 그래요? 9학년 시절 봅시다. 9학년. 네. 9학년. 9학년 시절. 9학년. 어, 이 분은 아니다. 짜잔, 야. 짜잔, 야. 너 누구야? 김자진 대통령? 예! 너 가나!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그렇죠. 이 아저씨는 저하고 같은 관계가 있죠. 아, 네. 아, 그럼 만났어요? 김두한 만난 정도가 이제 옛날 아니 김두한 씨가 개그맨 고영수 씨가 어떻게 만나? 내버려 두세요. 김두한 어른이 최종 학력이 교동국민학교 2학년 중퇴예요. 아, 그래요? 네. 선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선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네. 한 4학년 뭐 이럴 때 네. 골목에서 아이들하고 네. 이 구슬치기 네.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떼구르는 거. 아, 그게 종로였으니까요. 그다음에 딱지치기에서 홀짝 이런 거 했잖아요. 네, 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골목으로 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내려오시는데 네. 그때마다 우리 맨날 일어나야 돼요. 왜요? 이제 한 서너 명이 등치 크신 분들이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맨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날 지나가서 휙 돌아보더니 누나 오늘 학교 다니냐 그래요. 그래서 교동학교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배고프냐 그래요. 예, 네, 네. 네, 배고프냐. 근데 그때 배 안 고픈 애 있으면 나와버렸어. 그 당시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다섯 명인가 그런데 예. 이것도 애들 밥이나 먹으라. 그래서 줄줄줄 쫓아갔어요 골목 끝머리로. 네. 근데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집이 하나 있어. 네. 왕대포라고 있어. 우린 대포만 해도 무서운데. 근데 그 막걸리 집안이 왕대포가. 그건 몰랐죠. 너무 불쌍해 보이는 아이들. 그냥 다섯 명이에요. 그 다섯 명. 학교 후배라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김두한 씨가 정작 고영수 씨를 인정을 안 하잖아. 그냥 기억은 못 하겠죠. 그때 곧 다섯 꼬맹이 중에 하나인 거는. 아 그리고 아까 나오신 분들이 다 이제 저희 집안이니까. 고씨 됐으니까. 집안 커요. 그 집안 제일 그죠 못해요. 자, 하여튼 김두한에게 선지 해장국을 얻어먹고 선지 말은 잘 안 합니다. 뼈해장국. 선지는 필요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방송이고 예. 전국에 방송에 나가는데 선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예. 뼈해장국을 예. 선지, 얻어먹고 선지 빼. 다섯 명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근데 겁이 없어요. 왜요? 네. 어린 나이에 절도 행각을 부립니다. 절도를 했어요? 제가 무슨 절도를 해요? 하셨잖아요. 뭘 해요? 전기줄. 아 이제 진짜구나. 예, 예. 우리 전기줄을 해요. 자 보자 가요. 왜? 전기줄을 쳤어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전기줄 절도가 공소시효가 어떻게 4.19 화났어요. 아이고 그럼 뭐 1960년이래 60년. 60년 4.19 화났는데 저희 집에서 임하수라는 분 집이 한 다섯 집 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자주 봤겠네요. 근데 애들만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막 움직여. 쫓아갔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벌써 가구와 돈 다 나갔고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어른들이 무슨 된장 고추장 단지까지 다 갖고 나오고 있는 뭐 약탈을 당하다 싶은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가긴 가는데 뭐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 엿장수가 우리 불러요. 애들이 둘이 일로 와봐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네, 니들 말이야 올라와서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기줄들이 있을 거야. 그걸 벽에서 다 잡아 뜯어 그냥. 그래서 뚱뚱 뭉쳐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그걸 땀을 뻣뻣이면서 갖다 줘서 그 깨 묻은 엿하고 강냉이도 흘려가면서 먹었는데 형법상 몇 존진 모르겠어. 아니야 이게 어쨌든 그 엿장수 아저씨 머리가 좋네요. 좋네. 그 진짜. 정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말입니다. 자 고영수 씨가 말이죠 네.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중요한 기회를 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공부를 하셨네요. 예. 요즘은 이제 교육 방향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예전엔 막 무조건 외우게 했잖아요. 예.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죠. 네. 16나라가 참전을 했어요. 16나라. 태용만 씨 어느 나라가 참전했어요? 뭐 저기 터키, 베트남,
베트남인가 왜 와? 온 것 같은데. 이게 미타워 영남이 네벨픽의 그룹터 뉴골프거든요. 어? 야. 미국, 타일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에서 많이 틀려. 이걸 이태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절 이디오프. 네덜란드, 벨기에, 네. 필리핀, 캐나다, 야. 그리스, 룩셈부르크, 터키,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시네. 이거는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동호명 청고방. 동해에서 나는 곡 오지가 못하고 청고방어. 서조세도 넙산민. 조기 새우 넙지 삼치 민어. 그러고 맞아. 그것도 좀 나. 별 쓸데 없는 것이죠. 그 선생님이 그걸 왜 외우라고 그랬는지. 뭐예요? 까요 하마 허기면 애가네요 이나마 부상 깔면 꼴만데. 그게 뭐야? 까르르 까요. 까르르 여러 사람이 우는 웃음. 하마 하하 마음이 흡족해서 우는 웃음. 허기 허허 기가 막혀서 우는 웃음. 히히히 허기 까요 하마 허기 히모 히히 못나게 우는 웃음. 그걸 왜 가르쳐주냐. 아직도 기억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당시 최고의 중학교 입학 시험을 봅니다. 네. 이제 그 얘기 좀 합시다. 이제. 그러나 돌아온 네. 것은 낙방. 지금 최양락 씨가 주변에서 네. 말이 많은 게 그 지금 이런 표현, 낙방 같은 단어. MC로서 상당히 그 주변의 연예인들이 최양락 씨가 좀 고쳐야 될 게 지적사항이에요. 단어를 엄선을 하자. 그 학교 오고 저 오고 예. 서로 계약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낙방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이 안 맞았다. 계약이 서로 조건이 안 맞고. 자 당시 최고의 예. 중학교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조건이 안 맞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망하신 어머니는 그의 초등학교 졸업장을 찢어버립니다. 그 순간에도 졸업장이 없으면 훗날 졸업한 증거가 사라질까 걱정했던 그는 갈기갈기 찍힌 종이 틈에서. 졸업번호를 챙겨 간직합니다. 아, 교동 472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혹시 이게 없으면 나중에 국문학교 나온 증거가 없어질까 봐. 머리를 재우네요. 떨어진 학교보다 계약 조건이 안 맞은 계약이, 학교보다 예. 계약이 안 맞은 학교보다 더 명문이었던 중앙중학교에 그리고 고가의 상품을 타기 위해 나간 교내 장기자랑 대회에서 운명의 라이벌 만나게 됩니다. 라이벌을 만난다 이거죠. 자, 한번 보자. 초등학교인가요? 들어왔죠. 네, 초등학교. 자, 과연 중학교 때 이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영친왕, 윤보선, 김두한을 넘어서는 인물이었는데 웬만한 사람 안 만납니다. 그래, 과연 어떤 인물인지? 라이벌! 아이고! 인물은 정몽준 회장님. 정몽준 의원님. 네. 아, 동창이세요? 동창인데 네. 동창이에요? 굉장히 유머러스였어요. 정몽이요? 예, 굉장히 유머 있어가지고 오락 시간에 먼저 이 친구 일행들이 준비를 했어, 뭐. 뭐 이런 거겠지 뭐. 뭐 이런 거겠지 뭐. 근데 거의 1등으로 이쪽으로 결정이 돼. 거의 대세가 기운 거예요. 예. 그런데 뭘 기지 않습니까? 고영수 씨가. 학교 품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 어? 수준 높은 거라. 네. 수준을 좀 올리자. 그래서 예. 올리자 그런데 오페라가 생각나. 오페라를 전혀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전혀 배운 적 없죠. 예. 근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힌트를 딱 준 거야. 소문에 그 선생님이 공차가 돼. 그래가지고 딱 일어났지. 예, 일어났어.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 전 저건 뭔데 나갔나 뭐 그래서 내가 마누라 명문이죠. 성균관대 토목과에 진학한 토목과 나왔습니다. 토목과 나왔어요. 네. 네. 그가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뜻밖의 재주였습니다. 관중을 5분만 웃기면 공짜 음식을 준다는 말에 그게 웃기는 자리가 아니고 그 상품에,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상품 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옷 없자 얘네들이 어두워가지고 절 밀어냈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 이거 줄 테니까 한번 묶여봐요. 아니 뭐 있어야 웃긴다면서요. 아 이거 너무 추웠다. 추웠게 우리나라의 속담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안 가봐서 알 게 뭐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미쳤냐 걸어가게. 그다음에 속담뿐만이 아니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최영 씨 꺼져 보세요. 이게 무슨 불입니까? 꺼진 불. 꺼진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말이에요.
다시 우리 같이 보자고. 이게 무슨 물일까? 꺼진 물. 근데 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예요. 그럼 삑 둘러서 그래서 만져봐. 뜨거운 거. 안 꺼진 게 확실해.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제 친구가 이거 2박 3일 보다가 지금 병원에서도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병원에서 포기하고 병명이 일단 안 나오고. 아, 네? 이건, 이건 정부에서 꺼진 물도 3회에 걸쳐 다시 보세요. 하고 있었는데 앞에 군인 아저씨 하나가 막 여기 치면서 여기 알겠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은 여기도 한 대 맞고 이렇게 봤는데 얼굴은 몰라보겠는데 명찰에 조용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1등병인데. 야, 이거. 그러더니 이분하고 옆에 있던 어떤 PD하고 라디오 방송 PD하고 해가지고 그날인가로 제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데뷔를 한 거군요. 방송을 끌려갔어요. 야,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예. 효수 씨는 명필 대학생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활동을 하시게 그렇죠. 됩니다. 네. 라디오 예, 온라이트 팝스 별이 빛나는 밤에 세븐틴 DJ를 맡게 되고요. 신인 탄생으로 TV까지 섭렵. 어허. 특유의 트레이드마크 그랜나루를 휘날리며 70년대 대표 MC로 부상합니다. 그 예리한 그의 눈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으니 전유성 씨는 오히려 선배 같아. 20대 초중반? 이분은 또 누구신지? 한무 씨. 두 분의 선배님 아니세요? 전우성 씨는 네. 이 대학생 개그 동아리 이런 데서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뭐 이 한무 씨는 이미 일반 무대에서 유명한 극장쇼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TV 방송회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었어요. 언더 쪽에서만 있었군요. 예예. 예.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추천을 하신 거군요. 그랬더니 저 방송국에서 이건 이쪽은 괜찮다. 여기 괜찮다. 이렇게 보더니 아 여기 됐고 그러더니 요거는 좀 생각해보자. 저 다음날 가가지고 아, 이 형 없으면 나 안 하겠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있죠. 또 누군가요? 또 데뷔시킨 분. 임백천 씨네. 이 친구가 제 남동생과 같이 그 홍익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가에서 나가겠대. 당시에 동생 친동생분하고 노래 하나만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습작으로 갖고 있었던 거 하나를 갖다 줬죠. 동요 같은 거를. 뭐 했지 한 마음. 오 작사 작곡 하신 노래. 네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됐네. 입상했어요? 예. 대학가에서. 그걸 들어봐야 되겠네. 아까 기우개야 만기를 자꾸 기우개야 만기를 자꾸 야 이제 너무 몸개그 하나 몸개그로 와. 요 시점에 몸개그 한번 나올 때 됐어. 그렇죠. 원래 내 마음은 하나요로 바꾼 게 한 5분 만에 바꾼 거예요. 날 보고 하라고 날 보고 말라고 그런 말 좀 하질 마세요. 날 보고 가라 날 보고 와라 그런 말도 하질 마세요. 숲속에 날아가는 새들처럼 저 하늘의 구름처럼 골짜기 흘러가는 샘물처럼 아 나는 참 자유이. 원래란 노래였는데. 예. 이게 요즘은 더 낫겠다. 훨씬 더 지금은. 예, 이런 노래였는데 당시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 무조건 예선 탈락이에요. 그렇죠. 반항적이면서 폐쇄적인 이런 노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앨범도 냈어요? 어니언스. 양파도. 예, 양파들하고 저하고. 어떤 노래 불렀는데요? 불러주시죠. 어떻게 불렀던 노래가? 감기. 이쪽으로 좀 이쪽. 완전 보조 출연자.
말 많은 사람은 강이나 털려라. 사면서도 홀로거려라. 목이 아파 말을 못할 때 눈빛으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노래였어요. 우리 고영수 씨가 노래 가사 바꿔버리기 네네. 누가 봐라 그러죠. 그렇죠. 시초예요, 시초. DJ를 하면서 네. 가사를 다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온 반주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불러가지고. 나도나 귀한도나 서울 여극 대학실에 노숙한 아저씨 정성이라도 도와주고 거기엔 대상이 이제 좀 높은 분들도 있고 보니까요. 네. 뭐 공무원도 나오고 국회도 나오고 이제 그 노래 가사가 나오니까 연락이 오나 봐요. 그 당시엔 더 심했죠 아주. 예, 예.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을 적에 PD가 재밌는 친구가 저 고영 두 곡씩 합시다 그러잖아요. 오. 네. 그래서 두 곡씩 했어요. 근데 두 주일 있다가 프로를 내리자 그러더라고요. 아 시도는 네. 좋았는데 네. 내가 그래서 그 우리 고영수 선배님 명함을 받아가지고요. 네. 노래를 개사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 뭐요? 뭐요?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 나나 씨 노래 중에서는 이게 제일 최고. 음악은 좋은 거 끝나야 될 텐데. 짠짠짠. 조국 대통령. 조국을 사랑하고 있노라. 공개 방송에서 이제 서로 저 사랑하는 사이의 부부들도 가끔씩 이렇게 저 뭐 부부 싸움 이런 게 사실은 사랑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도 가끔 육박전이 벌어지곤 그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경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근데 그랬더니 하여튼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오더니 어떤 분들이 잠깐만 좀 보세요. 그래서 아, 또 옷이나 갈아입고 그러니까 아이 괜찮대요. 우리끼리 뭐. 예. 그래서 사모차님 집차. 아니 집에서. 예 집에서. 그래서 아니 그럼 밖에서 얘기하시니까 아이 집차 안에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집차 했더니 뒷자리를 샀더니 양쪽에 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딱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네. 갱지가 이만큼 있어요 책상에. 근데 볼펜이 한 10자루가 있더니 어떤 잠자리 보니 아이고 오셨네 그랬더니 몇 살 때부터 이리 생각이 나세요? 그래서 한 띄엄띄엄 세 살 때 어우 천재네. 그러더니 그 빵을 몇 개를 놓고 물을 하나 딱 놓더니 그 세 살 때부터 즉 오늘까지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한 걸 다 쓰래요. 예? 그거 이만큼 죽어요. 이만큼. 예. 야. 종이 모자라면 얘기하래요. 지금 종이가 100장이 넘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더니 피발지름 7시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 7시간 동안. 그것도 무섭겠다. 네. 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썼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조수진 씨 같이 생긴 사람이. 쌍라이트 같은 분. 쌍라이트 같은 분. 상당히 질이 나쁜 놈이 들어왔구만. 아까 그 아저씨는 천재가 들어와서 응? 아유 서로 나하고 얘기할 게 많아 그래서 분위기 괜찮다 그랬는데 조춘 씨가 딱 들어오더니 아주 질이 나쁜 놈이 들어왔구나. 너 같은 놈은 말로는 안 돼.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까 그 아저씨가 딱 들어와요. 또 말려주는 척해요. 아까 맨 처음 그 아저씨, 저는 구세주 만난 거거든요. 응? 그러더니 그 맨 처음 아저씨 앞에서 결국 이제 반성문 쓰고 나왔죠. 제가 조준 씨 안 만나잖아요. 그 시대에는 좀 그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